자, 우리가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내가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것이고 내 인생 좀더 편하고 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월세 살다가 전세 살면 참 좋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집도 깨끗하게 하고 좀막 이렇게 정돈 하고 가꾸고 그러는데 얼마 지나면 이 집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부족한 게 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좀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열심히 일하면서 예, 여기 또 일합니다. 그렇게 일하다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보니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습니다. 발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혈압도 올라가고 뭐 허리도 아프고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자녀들이 좀 속상할까봐 표도 못 내고 예, 병원 갈때 혼자 살짝 가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은 자기네들끼리 편하게 사는 거 보면 또 속도 상하고 예, 여러 가지 예, 마음이 예, 갈등이 있죠. 가족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인생에 대한 서운함도 감출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그렇습니다. 좋은 직장 다녀도 만족은 잠깐이요. 좋은 집에 이사를 가도 만족은 잠깐이요. 나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내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또한 청년이면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참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방황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고 청소부터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 열심히 했고요. 근데 청소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또 해야 될 일이 있대요. 그게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 아멘. 청소하고 비워뒀더니요. 자, 어떻습니까? 더 나아졌습니까? 더 심하게 됐어요. 심하게 됐어요. 예, 집은 청소하고 비워두면 안 되나 봐요. 이것을 우리 심령의 비유를 하겠습니다. 우리 심령에 대청소 했습니다. 자, 비워두면 어떤데요? 더 악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형편이 전보다 더 나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자, 그 집에 보세요. 청소한 집에 뭐가 없습니까? 청소는 됐는데 부족한 게 뭐죠? 주인이 없어요. 나쁜 게 들어오면 막아야죠. 여기 안 돼. 지켜야죠. 지킬 주인이 없어요. 자, 우리의 심령을 청소했습니다. 그럼 그 주인을 누구를 모셔야 될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즉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청소한 게뭘 청소했어요? 주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놨죠.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이건 내 거야. 이 물질도 내 거요. 이 명예도 내 거요. 내 자녀도 내 거요. 욕망의 굴레에 내가 갇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내 거야 하면서 갖고 살았던 그것이, 자, 주님 앞에서는 이게 뭐죠? 더러운 거였잖아요. 쓰레기였잖아요. 그래서 청소했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엔 예수님 주인으로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슬쩍 밀어놓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기 밀려나 계시는 우리 예수님, 내 심령의 구석에 약간 답답하게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왕좌에 앉혀드리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우리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천지의 주재이신 하늘과 땅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하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보시면 어떤 사람한테는 숨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낸대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뭘까요? 뭐 숨기고 감추고 나타내고 하니까 뭐 비밀스러운 건가 봐요. 그죠?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죠? 복음이에요. 예.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것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자, 누구에게는 숨겨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겨요. 근데 우리가 세상 관점으로 생각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알려야지 그 사람이 더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게 전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이 완전히 만방에 퍼지는 역할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할 텐데,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숨긴대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는 거는 앞에 한 단어 넣으세요.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해서 그 어떤 누구의 말도 들어가지 않는 자만심과 교만함에 가득 찬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대표 명사가 누구죠? 여러분들 들으셨죠? 누가 생각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생각이 나죠. 그런 교회 종교인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 스스로 지식이 많아서 그 어떤 하나님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숨겼어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세요. 누구에게는 나타내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냅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은 미성숙하고 발달이 안 된 아이들이고 효율성에서는 되게 떨어져요. 자기 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 어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애에게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순수하죠? 예. 여러분들은 어른으로 지금 살아오셔가지고 참 많이 사셨죠. 적어도 뭐 20년 이상 다 사셨는데,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때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아는 거는 우리 어른들은 아유 뭐 내 뜻하고 좀 안 맞아도 상대방이 말하면 앞에서는 아예 그냥 내내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는 말하는 사람에게 아 그렇죠 라고 말하는 게 내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은 네 맞습니다 이러면서 속으로는 내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다 그거 이제 또 그러지요. 누가 이제 하면은 긍정적으로 아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그러기보다 그렇게는 말은 안 쓰면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의심을 가지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견해를 숨겨놓기도 하는 게 어른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뭐라 하면? 네 하는 대로 하잖아요. 말하는 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고지고대로 알아듣고 그대로 해요. 이게 순수한 거죠. 아이들은 순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척하는 자, 슬기로운 척하는 자,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가 걸러서 듣고 마음대로 듣고 변형해서 듣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 복음은 숨기시고 어떤 사람? 어린 아이들 같은, 네 맞아요 그렇네요 그대로 반응하는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나타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린 아이가 어른이 어떻게 다른지, 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베드로, 아니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에서
우리 성도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석방하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풀려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갇힌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정말 그 집 대문 앞에 왔어요. 그래서 밖에서 베드로가 불렀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여자아이가 뛰어가 봤더니 베드로 소리야.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베드로가 대문 앞에 있어요, 베드로가 석방됐어요 하고 얘기하니까 기도하던 어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냐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풀려나냐고, 어떻게 거기 있을 수 있냐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뭐 하라고 기도했어요? 석방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어요. 참 기도하는 그 믿음은 되게 가상한데 기도하고 안 믿었어요. 이게 사람이죠. 근데 어린아이는 어땠어요? 소리 들으니까 베드로야, 내 말이 참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사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일날 예배를 통해 듣는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봤습니까?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십니까? 아니면은 말씀 들으면서 저거는 내가 집에 가서 좀 찾아봐야지, 맞는지 틀린지 내가 봐야지, 알아봐야지, 또 그러고 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야,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하나님 말씀이 틀리는지 맞는지 내가 알아보고 내가 판단할게요, 내가 경험해보고요, 나 그거 경험 안 해봐서 몰라요,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아멘이십니까? 그대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자들과 하나님은 나타내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내 심령에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누구를 모신다고요? 예수님을 모시죠. 모시는 척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모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진심으로 모시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고민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까지 우리가 봤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 자기의 모든 것들, 내 고집, 명예, 자아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글자 보세요. 말씀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자, 나를 따르라 하죠. 이건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집을 청소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는 자,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주인의 말에 경청해야 되죠. 주인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내 생각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세상에 지고 가는 많은 짐들이죠.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우리 주님께서는 초청하시고 나에게로 오라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것은 세상에서 죄인된 사람이 지고 가는 죄짐을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짐, 압박감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가 그런 짐에서 해방되도록 쉼을 주고 안식을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율법의 짐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경험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그게 율법인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켜오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율법을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건드리면 안 돼요. 한마디라도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빼면 생명에서 빼리라고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고 더하고 마음대로 해서 그걸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율법을 못 지고 죄를 지으면 막 겁이 나요. 내가 이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 백성은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래서 그 율법이 너무너무 짐이 되어서 그 당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하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 마음이 부드럽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여기 오늘 앉은 키포인트 중요한 말씀이네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뭘 메고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우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사셨습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예수님 깜빡 잊어버리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그냥 헐레벌떡 오늘 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뭘 메고?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주제예요. 자, 그럼 멍에가 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농사 지을 때 소가 이렇게 메는 거 있죠? 그게 멍에죠. 근데 이 멍에는 나무로 이렇게 돼가지고 짐승이 두 마리가 같이 한 멍에를 메고 있는데 그럼 멍에가 이렇게 딱 나무가 목을 조여요. 그러면 이 멍에가 어때요? 되게 거추장스럽고 짐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멍에는 율법을 뜻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이 멍에가 되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만드실 때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더 아름답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그 당시 아무런 규범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금방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노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 시내 산에서 이 규범을 주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그거 살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살인한 사람은 이만한 벌을 주는 거야. 가늠하지 말라. 돌로 쳐라. 그러면은 가늠한 자가 돌로 침을 받으면 옆에 사람들이 뭐 어떤 교육이 돼요? 아, 가늠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기분 나빠서 저 사람 한 대 때렸더니 이런 배상을 해야 되고 벌이 있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 때리는 거 안 되는구나. 훔치는 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이런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좀 더 보존하기 위한 그런 중심 마음이 있는데, 이 율법이 천년, 이천년 내려오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잊어버리고 어디에 집중하기 시작했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일요일 날 일을 하는가 아니면 뭘 하는가, 그래서 이제 행동 지침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두꺼운 형식에 매여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벼울까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성분들 처음에 결혼할 때 그 배우자들 사랑할 때 나의 아내들 사람이 뭐 해달라면 어째요? 좀 이따가 그럽니까? 금방 합니까? 금방 하죠? 큰일 나죠, 좀 이따가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아내 되신 여러분들도 남편하고 처음 결혼할 때 처음에 마음, 가슴이 막 쿵닥쿵닥 하고 좋고 막 연애 감정이 있을 때는 뭘 해달라고 해도 귀찮지가 않죠. 다 해주고 밤 12시에 와서 밥을 챙겨달래도 얼마나 배고플까 싶어서 챙겨주고 벗은 발로 뛰어나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좀 지나니까 아휴, 지가 체를 먹지. 이제 그러면서 꼭 밤에 그냥 저렇게 야식을 먹는다고 달라고, 본인은 손이 없는가 발이 없는가 이러면서 이제 투덜거리는데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죠? 사랑이 있으면 어때요? 귀찮지 않죠? 힘들지가 않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뭘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죠.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나를 위해서 손가락에 피 하나 흘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지금은.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나 같은 죄인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잖아. 나 같은 죄인이 지옥 형벌 받을까 봐서 우리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삶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희생하셨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서 아직도 기억이 된다면, 아직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뭐 하나 해드린 거 있습니까? 공로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해주신 거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주셨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없이 베풀어준 호의와 선물을 뭐라고 하죠?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이 복음은 은혜의 원리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 자, 그걸 잊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의 주인이 돼서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유, 또 귀찮은 거 하라고 한 애가 아니라 주님, 하겠습니다. 죽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 새기죠? 물에 새겨요, 물에. 이게 한국 속담이라서 여러분들 모르시는구나.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십자가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고 절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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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지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지고 가는 것이, 그 말씀을 메고 가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또 너무너무 좋으신 것이, 자 부활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저 진리의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그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멍에는 우리에게 가볍고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감격으로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네. 경험하셨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가 이제 사역반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늘 이제 이렇게 말씀 적용하는 게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사랑이라는 주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하지 못한 사람 있어요? 했더니 뭐 그렇게 뭐 그러진 않은데 말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뭐 배기 싫어요? 뭐 어쩌요? 이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하시고 서로 화해하시고 오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착해요. 그 다음 주에 다 그렇게 다 해오셨어요. 근데 딱 한 사람, 그분이 나는 못한대요. 왜 못해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라도 난 그 사람 용서 안 한대요. 누구냐고 했더니 내 동생이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걔 때문에, 남동생인데 걔 때문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걔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러셔요. 마음이 이제 제가 좀 허전하죠. 근데 이분이 참 중국을 가셨어요. 그리고 가실 때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중국 가서 동생하고 잘 지낼 거죠? 했더니 안 볼 거래요. 아, 그러고 중국을 가셔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좀 그런지 허한지. 근데 편지가 왔어요. 중국 가신 분들이 전화는 하지만 편지는 잘 안 하는데 이분이 아주 두툼한 편지를 이제 우리 교회로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를 읽어봤더니 이제 이분이 그 동생하고 화해하지 않는 게 늘 마음에 걸렸었나 봐요. 이제 한국에 있다가 몇십 년은 있다가 중국에 갔으니까 온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잔치하고 온 친척들 불러놓고 다 잔치하고 이렇게 재미나게 지내는데 딱 한 사람, 동생은 안 불렀대요. 그리고 전화도 안 하고 절대로 걔는 볼 수 없어 이러고 이제 하는데,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말씀 읽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이 찔려요.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어찌 내 동생이 원수보다 못한 자가 돼가지고 내가 절대로 사랑하고 난 쟤 절대로 안 봐하고 딱 버티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자꾸 찌르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미안해지고 죄책감이 들고 자꾸 화해하라는 말씀이 너무 와서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난 절대 아니 이러다가 하루는 기도하면서 내가 굴복을, 하나님 할게요,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할게요 이러고 전화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야단을 하고 난 후에 돌아봤더니
뭐 그렇게까지 내가 원수로 지낼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동생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왕래도 하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왜 그랬던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내가 왜 그랬던가. 지금 이렇게 같은 핏줄끼리 가족끼리 서로 좋게 왕래하면서 사랑하면서 함께 지내는 이게 너무 좋은 건데 이런 평화 이런 것이 참으로 좋은 일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몰랐다. 주님, 목사님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 화해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편지가 왔더라고요. 자, 우리가 거절해도 내 안에 계시는 누가? 성령님이 하게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은, 메고 가는 것은 쉽고 가볍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일확천금을 가진다 해도 이 속에서 그런 잡다한 것을 가지고 세상의 욕망과 더러운 걸 잔뜩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청소했죠.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예수님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배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어떤 데는 보니까 맨날 성경을 읽고 올리더라고요. 기도 시간, 성경 시간 계속 올려요. 카톡에.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읽으십니까? 멍에를 맨다는 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머리로 딱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까지 갖고 와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가 살피고 성찰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혼자 말씀을 내 심령에 부딪히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가 고민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은혜가 새해에는 있기를 바랍니다.